그래서 오늘 당나라 후보를 좀 저번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더 천천히 하면서 마지막에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사실 중국 미학사를 들은 의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계하면 꼭 나오는 말들을 다시 한번 더, 짚어서 세세하게, 뭐, 제 나름대로는 세세하게 하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전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외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사를 외워서 따라 부를 때더 좋아하는 거지. 그냥, 너는 불러라. 나는 듣기만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즐겁습니다만, 즐거움이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미학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듣기만 하시거나 읽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외워야 우리가 다 한국 교육의 초점이 외우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은 이거 외우지 마. 시험 안 나와. 실제로 시험 안 나오면 그 대단한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외울 게 많은데, 외울 그 부담을 확 줄여주시면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암기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서 꼭, 외우면서, 외워놓고, 나중에 이제 경계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런 개념들 중심으로, 태제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게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이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라고 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봄 되면 사람들이 다꽃 구경할 줄은 아는데, 사실 봄에는 꽃도 중요하지만, 잎이 나야 광합성 작용을 해야 그 나무가 생존 활동을 할 수가 있지. 꽃만 난다고 되면 꽃은 DNA니까 그 종을 퍼뜨리는 거지만, 잎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무에, 그 꽃의 생명 활동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무 그 자체 입장에서 보면 꽃이 중요, 아니 꽃보다도 잎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워낙 꽃에 저절로 이제 관심이 가 있는데, 정약용의 이런 시들을 보면 그런 게 아니구나, 그것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잊고 있다가 알고는 있었지만 놓치고 있다가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환기하고 또 생각을 더듬어 볼수 있는, 말을 잘안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삐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때린 것도 없는데.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림들, 터치 몇 번으로, 그죠? 터치 몇 번으로.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죠? 막, 섬세하게 해서 터치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쓱쓱 그었는데, 그죠? 그었는데, 뭐 사람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눈이 어떤 각도로 이제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저 그림을 보면 또 생각거리가 드러날 수 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많이 그리는 게 복잡하고 막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것도 그림의 한 방법이지만, 여기서 주로 이제 경계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이제 붓을 아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붓을 아낀다고. 간결하게, 그죠? 아주, 미묘하고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죠? 몇 번의 터치로 뭔가를 만들어내. 신기하죠? 그죠? 막, 옆에 화가들 그리는 거 보면, 쓱 했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죠? 갑자기 뭔가 확, 뿅 하고 마술처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신묘하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처럼 천지 조화가 이 세계의 음양의 결합에 의해서 뭔가 생성하는 것처럼 화가가 조화의 솜씨를 부린 거잖아요. 이제 붓터치 몇 번으로
화폭의 화면에 뭔가를 낳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애를 낳는 그런 어떤 상고의 고통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낳은 거, 창작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느낌을 주고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그런 느낌들. 특히 또 이런 자아상 같은 경우에 또 이 세밀하게는 그랬지만 또 그 세밀하고 하는 게 뭔가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렸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눈빛이 이렇게 응시하는 게, 그죠? 아마 나를 보고 있으면 내 속을, 내 폐부를, 그죠? 막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너 거짓말하고 있지. 이렇게, 뭔가 간파를, 그죠? 간파를. 우리가 저, 성장할 때 보면 부모님한테 뭔가 미심쩍고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님 앞에 섰을 때 심정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화면에 나를 뚫어지고 쳐다봤을 때 내가 갑자기 뭐지?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그런 그림도 그리고 좀 그림이 이제 지금은 좀 다르게 목만 있어서 괴괴하게 느껴졌는데 최근에 엑스레이 투시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다 원본은 이런 이야기 당나라 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436쪽을 그때도 말씀드린 저번 주도 했는데 한 더 읽으면 436쪽이에요. 아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는다고 그래서 지구가 가벼워지지는 않겠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기 할까요, 선생님? 여기도 되겠죠? 저는 요즘 계절을 표현을 하면 소나무가 좀 부담을 내려놓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부르지 않았나? 그렇죠. 겨울 내내 다른 거를 시들어서 자기 혼자만, 그죠? 이 세상이 단색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푸른색도 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입이 이제 바로 쳐다보니까 산을 쳐다봐도 전체적으로 좀 더 색감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가 묻히잖아요. 옛날에는 멀리 쳐다보면, 푸른색이 있는 것은 100% 소나무거나 잣나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푸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소나무가 묻혀버리니까 겨우내 이 세상이 단색이 아니다. 이 세상이 컬러풀하다라는 중책을 짊어지고 혼자 있던 소나무가 잠깐 힘을 내려놓는 시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런 보면 그 나는 본래 초나라의 미치강의 봉황의 노래로 공자를 비웃네 뭐 천자를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고 스스로 주중승이다. 네. 이런 게 자칫 읽으면 신성모독이에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왕은, 황제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공자가 성인으로서 이렇게 세월과 역사와 들어서 쌓이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권위가 있는데 이런 말들을 보면 그 권위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되면 뭐 아무리 좋은 글을 쓴다거나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예술 세계를 깔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산문이라든지 이런 글이라면 100% 그런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지만
문학이라든지 예술의 세계는 반어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뭔가를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흔히 우리가 비판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아, 그걸 고지 곧대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나라 때 이런 주장을 했으면 바로 그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죠? 신성모독이 되죠. 신성모독이. 공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도전하거나 무시를 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 어떻게 존중하는 어휘를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그 권위에 도전한다거나 무시하는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 시대지언자. 그런데 이 당나라 때 와서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정색을 하고, 아, 너 신성 못 오겠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뭐, 좀, 개팍하거나, 아주 생각이 막힌 분은, 어떻게 공자를 보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제분하고 우리 사춘기 때 부모님과 자기의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랑 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하도 부모가 자제분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잖아. 힘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 돈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 지식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 사회적인 활동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 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면 뭐부터? 체격이라든지 체력부터 이제 그 압도적인 우위가 비등비등해지거나 오히려 자제분이 더 낮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생각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부모님이 그냥 받아들이던 것들을 안 받아들이고, 나는 안 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중요해요. 그 시점에서 여전히 부모가 압도적인 우위에 따라서 자제를 대하게 되면 자제분은 관계를 끊겠죠. 소극적이거나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랬죠. 그럼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방식이 필요한 거지. 만약에, 말투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말투가 나에게 대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있는 목소리를 주장하고 싶은 듯 하다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건장할 만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도 대화가 되는데 여전히 압도적인 관계로 누르려고 그러면 자제분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전하고 어릴 때 해피한 시즌이 끝나고 말문을 닫고 이런 관계로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때 여기 마찬가지로 아 애가 이제 컸구나. 내가 이 아이를 어린 아이로만 바라볼 수가 없구나. 이 아이도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아이한테 무조건 도전으로 안 볼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반길 수 있잖아요. 아, 얘도 나를 벗어나서 사회에 나가서 성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를 도전이라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서 반기게 되면 또 하나의 방식의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세계가 클 수가 없어요. 문학이라는 세계라든지 예술이라는 세계가 클 수가 없잖아요. 뭔가 묘사를 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자는 위대한 사람이고 공자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묘사밖에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묘사가 처음이냐 그러면 이미 과거에부터 있었잖아요. 그 한나라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당나라 시절에서 그 목소리를 다시 되풀이하면 그건 이미 한나라 때 있었던 것을 다시 재현한 것이지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메시지는 똑같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거나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죠?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당나라에서 이렇게 시인이라든지 문인들이
신성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진지하게 접근해서 사회 질서에 대항하는 거야. 공자님에 대한 어떤 신성을 모독하는 거야.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사고를 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가 하나 커졌냐 그러면 정치 문화라는 세계 옆에 문학이라든지 예술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파이가 엄청나게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라고 올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가 몸으로 크고 자기가 다 독자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그런 태도가 나오잖아요. 부모한테 다른 태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시대도 그냥 신성모독적인 발언만 할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되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려낼 때 앞에서 말한 그런 신성모독적인 주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냥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세계를 고려해가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것이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억압으로 작용하지 않는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설명할 때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영화를 많이 봤냐면 홍콩 영화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홍콩 영화는 한 시대가 내려가고 한국 영화가 이렇게 뜨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뭔가 뭐 간첩법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많은 정치적인 고려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상이라든지 제작의 자유가 많이 위축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홍콩 영화가 아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이제 매료시키는, 그죠? 감동시키는 그런 요소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창작을 할 때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이 말을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그리면 될까? 안 될까? 라고 자기 스스로를 예술가를 움츠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당나라 때 있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뭐 한시에 대해서 한시의 대표적인 걸 앞에 무슨 시라고 그러죠? 나라 이름을 붙여서 한시의 대표적인 시대를 당시라고 그러잖아요. 당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발달할 수 있은 그러니까 200이라든지 두 번만 좋아할 게 아니라 왜 그 시대에 기라성 같은 수많은 시인들이 등장을 했느냐 라고 말하면 뭐든지 말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는 사회적인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고 그런 분위기의 세례 혜택을 받아서 창작의 자유 오늘날에 비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죠? 오늘날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창작의 자유를 상당히 누리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당시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시가 꽃이 피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뭐든지 말해도 좋을 수 있는 것은 예술적인 창작의 사회적인 조건이지 그것 자체가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창작을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긴 하지만 결국 예술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조건 속에서 수혜를 받았으면 작품으로 읽어내야 되잖아요. 작품으로 읽어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예술가들이 창작의 자유를 느끼는 것에 있어서 더 플러스해서 예술이 꽃필 수 있는 사람들을 창작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 원칙이 등장을 했어요. 그 지도 원칙이 나중에 이제 요 뒤에 당나라 때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한참 뒤구나. 여기에서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위인시대 때 이게 뭐죠? 이런 주장.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돼야 되는 건데. 천상묘덕. 그 다음에 전신사조.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텐데. 이거는 뭘까요? 문이진이의 유형. 앞에 오세요. 앉던 자리에. 앉던 자리에 앉으세요. 이게 오른쪽이 뭔가 제가 어깨가 축 처진 것 같았는데, 이제 오니까 올라가네요, 이제. 눈에 이렇게 누가 여기 어디 앉는다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빠지니까 뭔가 빠진 듯. 아유,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이런 이야기들, 알기는 아는데 징회미상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뭐로 이제 귀결이 됐냐는 오늘 살펴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OX 중에 하나가 위진남북조 이전에는 예술이 있었다기보다도 문화가 있었다. OX. 오죠, 그죠? 그러면 예술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위진부터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시 살펴봤던 내용이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윤리에 억눌리지 않는, 내가 예술 행위를 한다. 예술 창작을 한다. 내 세계를 만들어 간다. 이런 자기 세계에 대한 고집, 또더 말하면 건방짐.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건방질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어야 자기 세계를 읽어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다 인정하지 않고 없었는데 이런 세계가 있으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원로원이 5명이었는데 나도 한 사람 끼워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5명 입장에서 볼 때는 뭔 건방진 놈이 자기 자리를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 자리를 삐짓고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명 입장에서 볼 때는 건방진 거죠. 그런데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도 이런 게 있어라고 뭔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주장들이 위진시대에 나오고 그런 주장들이 한층 더 심화되고 발전되면서 저번 시간에 처음에 이번 시간에 다시 말씀드렸던 경계라든지 의경이라고 하는 게 어느 시대에 시작됐다? 당나라 때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 중국 미학사에 있어서 초반전에 했던 원시 미학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 미학에서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미진 시대에서 당나라로 가는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에 송원명 이해가 자꾸 먼저 어려워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거는 A 배우고 B 배우니까 A만 배우 이해하고 B만 따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C라고 하면은 C가 다시 또 D에 나와. C를 바탕으로 해서 D가 나오고 E도 또 C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C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D랑 E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도 조금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한번더 우리가 출발점 단계에서
의경이라든지 경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미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가는 그 시대에 들어서기 전에, 초반전에 있어서 그런 의미들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다 이제 당나라 때 사람들이에요. 당나라 때 사람들이고, 사공도는 24시품이라 그래서 시가에 대해서, 시가, 시에 대해서 주로 주장하는 사람이고, 뭐 비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혈관이라는 사람은 화가예요. 화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예술 세계의 태제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는데, 이 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외워야 될 거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건드리는 게 아니고 비유 삼아. 요새는 성희롱이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내가 툭 찔러도 깨자마자 청이 상해? 듣기 환중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제가 이제 아주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경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개되어 오는 중요한 태제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태제들을 꼭 기억을, 외우자. 자, 그러면, 초의상의 득, 듣기 환중, 우리가 큰 소리는 안 해도 됩니다. 중얼중얼 해도 돼요. 자, 같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되풀이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한세번 정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초의상의 듣기 환중. 하나, 둘, 셋. 초의상의 듣기 환중. 하나, 둘, 셋. 초의상의 듣기 환중. 이제 이때 이제 처음부터 중요해. 초는 보통 뭔 뜻이죠? 뛰어넘다. 그러면 이제 뛰어넘다니까, 무엇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그죠? 뭐뭘 뛰어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어 왔던 사공도는 주로 이제 그 시가니까, 예. 시가인데, 저걸 예술 일반으로 이제 확대할 수도 있죠. 그림으로도 확대할 수도 있고, 뭐, 무용으로도 다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기 사공도가 말하는 거는 주로 이제 시가 쪽이죠. 시가 쪽. 우리가 이제 대상을 이렇게 운율로 넣어서 이제 읊어내는,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이, 뭐, 그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뭘, 이전에는 예술은 없었지만, 뭐, 후대의 입장에서, 그래, 그런 예술 행위가 있었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맥락에서 뭘 하지 못했다는 거죠? 초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전에는 초를 못했는데, 초를 지금 하겠다. 초를 해야 뭐가 된다는 거죠? 예술이 된다. 초를 해야 예술이 되고, 이게 이제 시에 한정을 시키면 좋은 시가 된다. 그 이전에는 시라고 말할 것이 없어. 왜? 초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초를 해야 좋은 시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걸 이제 예술 일반으로 확대를 시키면, 초를 해야 예술이 된다. 이게 초를 해야 예술의 세계가 열린다. 예술의 세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초가 뛰어넘다, 또는 우리가 이제 한자말로 하면 이제 초월하다. 이런 거잖아요. 뛰어넘다라는 건뭔 뜻이죠? 뛰어넘다라는 것은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거죠? 서양 철학에는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현상을 초월하자 그러면 현상이 의미가 없어. 현상은 가치가 없어. 초월된 것에 의해서 재규정당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강하게 의미해서 니게이션이라고 부정의 뜻을 말해요. 니게이션.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부정한다는 뜻, 그것의 가치가 없는 게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가 없어. 그것이 의미가 없어. 더 이상 그걸 대상으로 나는 시를 짓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가지고 오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뭐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게 초라는 말 때문에 덕분에 뭐냐 하면 그대로 그린다는 거. 그대로 비슷하게 그린 그림이면 자를 잰 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를 잰 듯이 그린다라든지. 그럼 이제 시라고 하면 무미건조하게 그냥 묘사를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저 사람은 머리가 뭐 반백이고 뭐 어떻고 뭐 또 이렇게 쭉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서술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글을 쓰지도 않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맥락에서 있는 그대로를 담게 이게 담다라는 것도 나중에 또 의미가 달라지는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하는 게 이제 서양 철학에는 현상을 초월해서 실제로 간다 그러면 이제 실제를 담다라는 거랑 현상이 담다라는 뜻은 다르잖아요. 이제 뭘 담느냐는 건데 여기서 이제 담게 그린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의미를 둬서 나서 그럼 이제 이 뜻이 중요해. 상외. 상외. 이게 이제 합치는 거예요. 상, 상외. 뭘까요? 상외. 모습 그대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다양하게 해석하는 걸 하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제 간단한 한 개, 중요한 걸로만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뭐 세계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내외라고 그러면, 바깥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과 바깥이라고 하면,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바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감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상외로 나아가는, 초월해서 상외로 간다는 거예요. 초월해서 상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된 대상, 그러니까 있는 그 대상의 모습 그 바깥에 어디로 간다는 거죠? 또 하나의 세계. 이게 예술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 예술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 그죠? 그러니까 윤두서의 자아상을 보면 자아상 그렸을 때 그 사람의 초점은 자기 모습을 100% 일치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림으로 해서 뭔가 이 세상에 모든 그 사람 앞에 종이가 있더라도 꿰뚫어서 뒤를 볼 수 있는 듯한 뭔가를 꿰뚫을 수 있는 눈이 이제 그 부리부리한 눈 있잖아요. 부리부리한 눈 뭔가를 그 앞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게 어떤 눈이에요, 그게? 그런 눈이 어떤 눈이죠? 거짓말 할 수 있는 눈, 없는 눈, 모든 걸 뚫어볼 수 있는 눈이 누구의 눈이에요? 신의 눈이죠. 신의 눈이죠. 신 앞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신 앞에 해봤자, 신은 그걸 이미 거짓말인 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두서의 눈을 보면, 모든 걸 깨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눈. 그게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상외. 그죠? 상외. 그 사람의 모습 바깥에. 그 사람의 모습 자체는 그런 게 없지만 그것을 그리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구분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상도 있고 예술적으로 창조해낸 상. 예술적으로 창조해낸,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창조해낸 상이 뭐죠? 상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눈에 보는 세계의 그 바깥.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만들어낸 세계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상외? 한 번도 안 들었나요? 상외지상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상외지상. 저렇게 할 때 앞에 상이랑 뒤에 상은 뜻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초이상에 뭐가 빠진 거죠? 초이상외지상이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내가 오늘 올 때부터 설명이 제대로 될까 막 걱정해서 왔는데 큰일인데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하포 앞에 앉은 윤두수는 누구죠? 뭐죠? 상의 이상. 윤두수가 지를 그려서 막 눈을, 진실을 투시하는 듯한 그런 눈은? 이 뒤에 상. 아, 이 뒤에 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세계죠? 이게? 예술의 세계. 이게 예술이잖아. 이게 시면 시가 되는 것이고 노래면 노래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림이면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전에는 뭐에 머물렀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한나라 때의 운문을 뭐라고 그랬죠? 한 뭐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은 한부라고 그랬죠, 그죠? 한부. 그래서 제가 사마상녀의 상림부를 말하고죠. 서울대학교 병원의 향춘, 함춘은 말하면서 그것이 크다라고 하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사마상녀가 했던 수법은 뭐라고 그랬죠? 무한정 이렇게 늘어놓는 거. 무한정 늘어놓는 거. 처음에 동물이면 A, B, C, D, E, F, G 있고 식물이면 A, B, C, D, E, F. 그러니까 이제 내 똥이 굵어, 내 손가락이 굵어, 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나보다 더 많은 게 어디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 계속 늘어놓는 거죠. 늘어놓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죠?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 네가 최고야 이렇게 세계를 하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여기 뭐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 이거. 그래 상림부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뭐 압도당하고 부름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럼 그게 기록 아니야? 기록 그잖아요. 쭉 쓰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글로 쓰면은 있는 것을 글로 옮긴 거잖아요. 코끼리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뭐가 있고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를 문자로 바꿔서 하나하나 레코딩 하는 거잖아요. 그죠? 레코딩. 그냥 다큐멘터리식듯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묘사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세계. 잘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렇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파노라마처럼 많이 펼쳐져 있는 그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세계는 없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예술이? 예술이라는 세계가 독자적인 세계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 시에서 이런 200의 시라든지 두보의 시, 서정시를 읽으면 예를 들어서 두보가 만드는 게 일자천금인데 전쟁이 났어요. 그럼 가져가고 떨어졌어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 같은 별 걱정 안 된다고.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뭐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못 가니까 제일 궁금한 게 두 자로 말하면 뭐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안부. 안부가 문장이에요. 번역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문장이에요. 죽었냐 살았냐. 잘 지내느냐 아니냐. 그때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안부가 문장이에요.
잘 사냐 못 사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것만 알려줘도 자세한 걸 나중에 말하면 되는 거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알려줘도 사람이 아 뭐 어딘가에 살아 있구나, 목숨이 붙어 있거나 생각하면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데 인편에 하니까 점검을 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죠. 그런 시를 보면 내가 전쟁에서 고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보와 200시를 보면 가족이 떨어져서 전전긍긍하고 생사를 몰라 불안해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감정이입이라 그러잖아요. 감정이입이 확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겪었던 옛날의 일들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뭐 고생하는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한편의 영상처럼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앞에 말하던 한부의 세계랑 다르다는 거예요. 한부의 세계랑 당시의 세계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부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하나씩 기록하듯이 이렇게 레코딩하는 그런 게 한계였다면, 그런 게 특징이었다면, 당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근원적으로 뭐 사랑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서사의 테마는 많지는 않아요. 사랑, 이별 막 이런 거잖아요. 이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생이별, 사별, 그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이별이라고 하는 것도 또 사람 사이에서 서사의 관심, 흥미를 갖게 만드는, 옛날에 같이 못 살고 뭐 미화됐다가 다시 만나고 이러는 게 KBS에서 우리 했을 때 다큐멘터리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서 그저 연일 TV 쳐다보고 그저 우리가 그 사람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어요. 없지만 또 화면에 이렇게 찾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람 만났다 그러면 박수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만난 것처럼, 내가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만난 것처럼 반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그게 나랑 무슨 생각이야 이렇게 해서 나를 밀쳐내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함께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세계를 당신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당의 시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초이 상해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상외지상이랑, 그래서 현외지성. 우리가 음악을 현악기를 연주하면 실제로 듣는 거는 뭐죠? 소리에 의해서 연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주가 비 오는 날 현악기를 들었을 때 그런 거를 듣고 뭔가를 떠올려 쭉 하잖아요. 현외지성. 현이 연주하지 않는 그 밖에 소리가 난다는 거랑,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도, 레, 이렇게 누르면 그 소리값 위에 다른 것이 없지요? 그냥 그 끝이잖아요. 도, 레, 미,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화음을 넣어서 연주를 하게 되면 뭐 느리게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들의 리듬의 조합에 의해서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게 만들면, 그 리듬에서 노래를 눈물을 흘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그것이 듣는 나로 하여금 음들의 조합에 의해서 나로 하여금 무한히 슬픈 정조로 빠져 들게 만드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현외지성. 현 바깥에서 나는 소리. 실제로 그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보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연주하는 이런 보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없는 소리. 그렇죠. 그런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역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소리 아닌 소리. 그게 마찬가지예요. 음외지음이 되는 거죠. 음외지음. 그게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연주라고 하는 그 세계가 빚어내는 세계,
그건 이제 합치면 예술이 되는 거고, 장르별로 이렇게 말하면 음악이라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듣기 환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펼쳐지는 세계가 한 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편을 보면 한 편의 시를 보고 한 곡의 음악을 듣고 한 폭의 그림을 보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무궁 무진하게 이렇게 쭉 펼쳐지는. 그래서 옛날에 그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대충 이런 그림들이 많은데요. 옛날에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는 줄 알아요? 두루마리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말아놨다가 우리 이제 수업에 조교는 지원 안 하지요, 그죠? 농담입니다. 이렇게 말아놨다가 그림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저한테는 방향이 바뀌는데,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펼치면, 이게 이야기의 서사, 드라마의 연속극 비슷한 거죠. 뭐냐면 1회차의 이야기가 몰랐잖아요. 그러다 2회차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또 3회차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택단의 청명 상하도 같은 거는 폭이 엄청 길어요. 그럼 이렇게 펼쳐지는 데에 따라서 하나의 화면처럼 쫙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한번 보면서 쭉 훑어보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음악의 세계, 그림의 세계, 춤의 세계, 노래의 세계에서 끌고 당기는 거예요. 쭉 끌고 당기면서 한참 지나야 사람으로 하여금 쑥 빠져나오게 만들. 그런 것을 일구어낸다. 시가. 또는 예술이. 그런 거고, 장애관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학지어 조화. 조화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에, 조화 앞에는 뭔 그 두 가지 글자가 붙어 있는 거죠? 천지 조화예요. 조화라는 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고 천지 조화, 이 세계에 있는 음과 양이 충돌하거나 만나면서 빚어져서 나타나는 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모양, 그런 모양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글자 그 자체의 의미에서 뭐라면 조화라고 하는 게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누가 가져왔다는 거, 누가 지금 가져오겠다는 거죠? 이걸 하겠다는 거죠? 화가가. 보통 화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화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면 이렇게 석고상이라든지 앞에 있는 화본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베끼고 이렇게 모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걸, 그림을 배우는 초보 단계에서 꼭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배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배우라고 말하는 거죠? 학지어조화. 천지조화예요. 줄임말은 천지조화. 이 천지조화에 의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배우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죠? 배우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니도 니 그림에 그렇게 조화를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의 세계에서 조화를 끄집어낸 거는 있는 그대로 자를 대듯이 착하게 축도를 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 아니고 천지 조화에 의해서 이 세계가 빚어지는 것들을 너의 붓의 터치에 의해서 그려내라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함부라든지 이전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에 의해서 엄격하게 정확하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지조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아무리 화면이 크더라도 내가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모든 광경을 담을 수도 있는 브로드한 그런 사진기는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찍으시면서
어디를 갖다 댄다는 것은 다른 부분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대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것 중에를 모든 것을 담아내는 사진기는 불가능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진기가 있고 비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들고 다닐 수 포터블하지가 않잖아요. 포터블하지가 않잖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프레임 안에 가둔다는 뜻이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두냐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눈앞에 펼쳐진 것 중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다 찍어봤더니 어디가 그런 선별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어디를 찍었을 때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그 장면에 뭔가 핵심이라든지 정수가 드러난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애가 찍은 사진이랑 전문가가 찍은 사진 보고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 멋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같은 장면에 대해서 사진기를 들이댔지만 초보자가 들이댄 거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걸 찍었지만 전문가는 구도라든지 그죠? 뭐 전체적인 걸 보면서 어디를 선별했기 때문에 멋있다고 그죠? 명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찍었기 때문에 멋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지어 조화, 천지 조화를 배워서 이류의 구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른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진이라든지 그림 세계에 의해서 예술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구분한 건 뭐냐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축도에 의해서 재생, 재현한다는 맥락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재창조한다라는 말을 저렇게 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아 이건 요렇게 좀 찍을 걸 이런 말을 하거나 오히려 이걸 찍지 말고 저걸 찍을 걸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라든지 초점을 놓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을 만약에 얼굴을 사진을 찍는다고 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잖아요. 그죠? 측면일 수도 있고 45도일 수도 있겠고 위일 수도 있겠고 뒤일 수도 있겠고 그잖아요. 다양한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나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디처럼 확인하는 것은 정면이잖아요. 머그샷처럼 이렇게 딱 가둬놓고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찍는 게 나의 아이디,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사진이지만 우리가 찍고자 하는 시즌은 그런 아이디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분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사진에서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렇게 요걸 중심으로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를 화면의 구석에다가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밑에도 둘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각도를 비껴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프레임 안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초의상이라든지 학지어 조화 이런 말을 통해서 포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하면 예술적인 창작, 예술적인 형상화를 해내야 되지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데 대해서 초점을 두지 마라. 예,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은 결국은 지금 이전까지는 전부 다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왔다. 그러니까 그게 예술도 아니고 미도 없고 그냥 기록일 뿐이다. 그래서 이 말을 말은 다르게 하지만 이게 한 맥, 한 흐름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든 뭐든지 쓰다가
뭐 여러분 선생님이 계시면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평가하면 한 10년 지나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 좀 뭐 할 줄 아는데 이 말 하잖아요. 그죠? 또는 여러분 스스로도 아, 저 사진 어떻게 찍는 줄 조금은 알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랑 그 이전이랑 구분되는 게 분명히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걸 닿는데 급급해서 그죠? 탁탁탁탁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고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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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아 이거야 그죠? 그 샷을 여러 번 찍어보거나 그 중에서 또 다른 거니까 그잖아요? 그 중에서 또 우리가 그래서 사진 찍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구미 올 때는 언제는 뭐 오전에 오고 언제는 몇 시에 오고 이런 말을 하든 빛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전문적인 눈이 보이 하나의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있는 것도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세계를 이제 사람들이 위진 시대에 눈뜨기 시작하고 당나라에 이르러서는 확실하게 사람들이 아 있어. 예, 개별 세계의 구체적인 형상을 초월해서 서로 다른 사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 통하는 것, 일치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서 포착하고 그림으로 포착하고 시로 포착하고 노래로 포착하고 춤으로 포착을 해낸다는 시대 이런 사고들을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의식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창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시대죠. 445페이지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은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글씨를 쓰는 노체는 반드시 형상 너머에 운필이 들어가야 된다. 마치 앉은 듯, 걸어가는 듯, 나는 듯, 움직이는 듯, 가는 듯, 오는 듯, 누운 듯, 일어선 듯, 근심하는 듯, 기쁜 듯,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듯, 날카로운 점과 긴 창처럼, 강한 활과 단단한 화살처럼, 물과 불처럼, 구름과 안개처럼, 해와 달처럼 자유자재로 아무런 거침없이 형상화를 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글씨를 쓴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붓글씨에서도 이제 갈필이라든지 선이라든지 구도라든지 그런 게 그냥 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글씨를 기록하는 맥락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떠나서 글 자체가 하나의 동적인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있고 그거 움직임은 의미와 별도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 시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에 또 446페이지에 보면요. 자욱은 초서를 잘 써서 다른 기회를 갈고 닦지는 않았다. 기쁘고 성냄 궁색하고 공공함, 우울하고 슬픔, 즐겁고 편안함, 원망하고 한탄함, 생각하고 그리워함, 흥겹게 취함, 심심하고 지루함, 못마땅하게 여김 등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초서를 써서 펼쳐내었다. 사물을 관찰할 때 산과 물, 벼랑과 골짜기, 날짐승과 들짐승, 벌레와 물고기, 풀과 나무의 꽃과 열매, 해와 달, 별과 별자리, 바람과 비, 물과 불, 번개와 천둥, 벼락, 노래와 춤, 전투 등 천지면 사물의 변화를 보면 기뻐할 만하고 놀랄 만한 것을 하나같이 글씨에 담았다. 그러므로 자욱의 글씨는 귀신처럼 변화무상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서술적인 묘사의 특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전의 서예라고 하는 글씨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내는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글씨 자체, 글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이 시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447페이지에 보더라도 자욱이 술 석잔을 마시면 초소의 성인이 되는데 모자를 벗고 면머리에 왕궁 앞에 나아가 붓을 휘둘러 종이에 글씨를 휙 안기면 구름과 안개가 피어나는 듯하다. 이게 조화잖아요, 조화. 뭔가 세계가 이게 써놓은 글씨도 있지만 현장에서 볼 때 일종의 퍼포먼스잖아요, 그죠? 그 퍼포먼스랑 글을 같이 봤을 때 또 다른, 이거는 일종의 영상적인 거잖아요. 글씨만 보는 건 영상은 없잖아요. 실제로 자욱이 쓰는 장면과 그 필체가 갈 때마다 흰색으로 뭔가 이제 드러나는 글씨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보면 종이의 글씨를 휙 갈기면 구름과 안개가 피어나는 세계 속에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매월들 며칠 뭐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쓰는 내용이랑, 그래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해서체로 이렇게 또박또박 그렇게 쓰는 글씨랑, 여기서 말하는 자욱이 이렇게 휙 갈기듯이 쓰는 글씨랑은 다른 맥락의 글씨, 다른 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글자 한자 한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글자가 실현하는 의미 그 자체가 아니라, 그죠? 글씨가 다른 글씨와 이어지면서 어려나는 동적인 그 흐름 자체가 하나의 또 하나의 세계, 또 하나의 묘미, 또 하나의 즐거움, 또 하나의 아름다움의 세계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포착하게 되고, 오늘날 말로 말하면 이게 예술이다, 뭐 서예, 서도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 시대 말로 한다면 이게 서도다, 이게 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홍관 이분은 저... 다 그 글에 대해, 서예에 대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위부인의 한 말도 있어요. 다. 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읽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런 초의 상해를 하려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어떤 현실에 오는 중압감 이런 걸로부터 쉽게 떨쳐내버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떨쳐내면 상관이 없는데 맨 정신에 있다 보니까 그걸 의식하고 이러면 될까 없다 자기 스스로 제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순수하게 자유로운 창작의 상태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취흥이라고, 그죠? 취흥.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나는 흥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맨정신일 때, 맨정신일 때랑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제약을 벗어서 막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일종의 또 이제 광기, 이런 것들도 그죠? 제약을 벗어나는 거예요. 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미쳤다.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미쳤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그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현실이 주는 질서, 현실이 주는 기준, 이런 압박감들을 쉽게 떨쳐버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그걸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미쳤어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서 자기의 창작 행위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광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거, 이런 조가풍이라든지 조의 출소, 물에 나왔을 때 몸이 이렇게 달라붙는, 몸매가 드러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는 맥락이라고 한다면,
오대당풍이라고 하는 그런 옷에 이렇게 주름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그림 자체는 평면이잖아요. 평면이니까 그림 자체가 입체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여기 전부라도 이게 입체가 될 수 없잖아요. 뭘 집어넣는 거죠? 빛을 집어넣으면 빛과 그림자 이런 걸 집어넣으면 시지각이, 우리 시지각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림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단순히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평면이냐 입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의식한 거죠.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요렇게만 그리면, 요 앞에 부분만 그리면 평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 평면은 아니다. 이 뒤도 있는 거죠. 요 앞에 것만 잘라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 시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현한 것이 이제 오대당풍이라고 하는 것처럼, 요게, 원래는 평면이지만 주름을 집어넣으니까, 그죠? 뭔가 요렇게 요렇게 휘니까 여기에 뭔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그림에는 그게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전에는, 이전 시대는 없었는데 주름을 넣는 순간 뭐가 생겨났어요? 이 세계에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입체적인 걸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그림이 대단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합법에 의해서 천지조화처럼 그림의 세계에서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존재가 창조된 거잖아요. 창조.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그림이라고 하는 게 평면이나 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아이디처럼, 그죠? 아이디처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닮아, 저기도 저 사람도 툭 찌르면 왜 찔러 하듯이 나를 이렇게 눈을 부릅 뜰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길 가다가 지나가는 누가 찌르면 왜 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이 평면일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오대당풍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사람이 느껴지니까 이걸 툭 치면 이 사람도 뭔가 나를 째려보를 듯한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운, 뭔가 기운이 생동한다. 기운이 생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지각 문제예요. 이전에는 그런, 이제 이 세대 사람들은 시지각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오늘날 그림에 있어서는 시지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보는 걸로 하여금 이 시대 사람들은 시지각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하면 천지조화와 마찬가지로 그림에서 사람을, 생명체를 조화행위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오대당풍이라는 화풍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그림이랑 이런 오대당풍이 나온 이후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격을 달리하게 된다. 격을 달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살아있는 모양처럼 기운이 생동하게 재창조를 할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뭐 동양화, 산수화, 문인화가 탄생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위진시대에서 당나라 때의 사람들의 고민의 흔적, 사유의 흔적, 실험의 흔적, 도전의 흔적에 의해서 문인화, 산수화라든지 이런 그림의 세계가 탄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투시 이런 것들도 표현, 어떻게 하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금강전도가 제가 무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만 보면 그냥 이렇게, 그죠? 봉우리 하나만 그리면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를 담아낼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내 한눈에 어떻게 금강산 전체를 다 담아내는 방식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 흔적이 이제 삼원법이고, 그런 것들의 그림을, 구도를 계속 실현하는 거죠. 그죠? 실현해서 이제 뭐 나중에 정선의 금강전도, 물론 거절에도 얼마든지 다 있죠. 그죠? 얼마든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남아있고 예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당나라 이후죠. 당나라 전에 진보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오늘날의 그런 그림을 보면, 이런 회화사적인 도전들이 어떻게 이런 작품들에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걸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시면 그림을 바라보는 맛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죠? 나중에 경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